안녕하세요, PS입니다. 오늘은 14.3패치 떡락한 챔피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우솔 핫픽스 너프가 오늘 아침에 이루어져 떡상 쪽은 하루 정도만 더 데이터를 보고 짚어보려 합니다. 한국섭 에메랄드 이상 구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승률과 픽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챔피언들을 정리합니다. 이틀간의 데이터이므로 표본수가 적어 값이 튈 수 있습니다. 경향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너무 표본수가 적은 경우엔 아예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먼저 너프 받고 지표가 떨어지긴 했는데요. 떡락이라 부르기 민망한 챔피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오카이는 꽤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신 탑이나 정글 마오카이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취지 아래 일방적인 너프가 아닌 조정을 받은 게 핵심인 건데요. 그 결과 픽률 16.9%, 승률 56.1%를 여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패치와 비교해서 승률이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핫픽스 있을 거라고 아우솔 하셔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바로 핫픽스가 되었고 그때 지표가 승률 56%여서 빠르게 컷한 건데 마오카이는 너프를 받고도 여전히 56%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픽률은 17%인데요. 한국섭 한정으로만 딱 놓고 보면 지금 탑 정글 쪽 신경 쓸 상황인가 싶습니다. 마오카이 서프 많이 하세요. 한타 단계 가면 혼자 체급이 다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떡락 탑 12 살펴보겠습니다. 샤코는 이번 패치 스타트가 좋지 않습니다. 정글 샤코는 살리고 서포 샤코는 견제하겠다는 취지의 패치가 이루어졌는데 확실히 만화 관리 측면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듯 하네요. 앞에서 살펴본 마오카이와 어찌 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조정을 시도한 것이죠. 다만 다른 점이라면 마오카이의 지난 패치 승률은 57%에 육박했던 것에 반해 샤코 서포는 지난 패치 52% 정도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점이네요. 이번 패치는 많은 아이템 조정안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시즌이 또 새로 시작했다 봐도 될 정도인데요. 그중 바텀 쪽 아이템 변경안도 많았기에 원딜들 지표가 많이 뒤섞인 모습입니다. 특히나 징수의 총, 요무 둘이 세트로 너프를 먹은 것은 방관 기반 원딜들에게 타격을 줄만 했습니다. 바루스는 꽤 오랫동안 빌드를 고르는 데 있어 헤매다가 뒤늦게 방관 트리에 탑승하고 나서 지표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무가 너프되면서 다시 갈 길을 잃은 모습이죠. 바루스뿐만 아니라 미포는 승률 0.8%포인트 하락, 사미라 승률 0.8%포인트 하락, 드레이븐 승률 0.7%포인트 하락 등 방관 기반 원딜들이 조금씩 타격을 입은 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리신은 직접적인 패치를 받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요인들이 꽤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선 가라가 변경되었죠. 공격력이 10 깎이고 체력이 150 올라갔는데 이 방향이 리신에게는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미지 능력이 떨어질수록 리신의 메이킹 능력도 떨어지니까요. 실제로 지난 패치 대비 선택률이 꽤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니달리와의 상대 전적이 크게 뒤집혔습니다. 지난 패치 기준으론 51.4%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틀간의 데이터를 보면 상대 승률 45.3%로 크게 밀리고 있죠. 높은 픽률을 여전히 기록하고는 있습니다만 승률이 48.5%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아 무난하게 고르기는 꽤 어려워졌다 평가합니다. 에코는 아이템 너프가 치명타를 주었습니다. 에코의 메인 코어라면 벨트와 리치베인이죠. 그런데 이 둘이 나란히 너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빌드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간단한 건 이번 패치 버프를 다시 받은 폭풍쇄도를 활용하는 것이겠는데요. 정글 에코는 승률이 47%대까지 내려가 쓰기 어려운 픽으로 바뀌었으며 미드 에코마저 픽률 2.2%, 승률 47.9%를 기록하고 있어 꽤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아크샨도 아이템 변경의 피해자입니다. 지난 패치까지 요무 1코어가 가장 높은 선택률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너프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고 순식간에 이번 패치 선택률 2위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지표도 확연히 나빠진 게 보이시죠? 2코어 징수의 가치도 꽤 내려갔습니다. 대신 아크샨의 경우 다른 빌드로 선회하기가 그래도 편한 편인지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빌드가 많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랭가는 체력 너프, Q스킬 너프가 있었죠.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라이엇이 주목한 것은 불드라 기반의 랭가였었고 실제로 이번 패치 기준으로도 불드라 기반의 랭가 지표가 잘 뽑히고 있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보면 이번 패치는 미리 적절하게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런들도 너프를 받았었죠. 그 영향이 그대로 반영되어 픽률 1.4%포인트, 승률 1.8%포인트 하락한 것인데요. 예상보다도 하락세가 더 뚜렷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타워 철거 측면에서 센세이션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던 픽이었는데 이제는 점차 힘을 잃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실골프 구간에서도 52%대 승률을 기록하던 트런들이었는데 이제는 50% 승률을 바라보고 있으니 벤을 슬슬 풀고 다른 챔피언들을 견제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리신과 비슷하게 급부도 크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픽률이 20%에 가까운 챔피언이었고 무난히 고르기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승률 48%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다른 픽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쪽도 원인은 요우무와 징총 너프입니다. 하지만 요우무 외에 딱히 1코 선택지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나마 2코 기회 쪽으로 틀어보는 게 방법이겠습니다만 이 틈을 타 체급 올린 다른 정글 챔피언들도 많아서요 하락세를 막기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코르키를 떡상하게 만든 이유를 아예 원천 차단시켜버리니 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지표가 아주 시뻘겋죠. 그런데 그렇다고 다른 템을 가기도 애매하거든요. 픽률 3.1%, 승률 44.2%로 우리가 알던 솔랭 코르키의 모습을 되찾고 말았습니다. 승률이 44%대인데 픽률이 3%가 넘게 나온다? 이건 이거 나름대로 재앙이네요. 빠르게 손절하시고 다른 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지르드 본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패치 정말 간단한 너프를 받았었죠. 체젠을 2 깎았을 뿐인데 승률이 1.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물론 리치베인 너프도 영향을 주었을 거라 체젠 2 너프의 영향을 제대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리치베인을 올리지 않는 텐트리 쪽에서도 지표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체젠 너프가 작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픽률 5.7%, 승률 48.6%라는 성적이 아지르치고는 그래도 좋은 성적이긴 한데 이전 성적과 비교하면 확실히 아쉽습니다. 다이아 이상 구간에서도 픽률 6.3%, 승률 47.9%를 기록하고 있어 하락세를 제대로 타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라이엇이 브랜드를 너프하더라도 1티어에는 있게끔 하고 싶어 했다면 이번 패치는 성공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 정글링 너프는 모든 정글러에게 가장 뼈아픈 너프 방향입니다. 이를 직격으로 맞았기 때문에 브랜드는 픽률 4.4%포인트, 승률 2.5% 하락이라는 성적표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지난 패치 브랜드의 성적이 너무나도 좋았기에 최종 종착점이 픽률 10%, 승률 52.2%가 되어버렸습니다. 1티어라 불러도 괜찮은 성적이죠. 대신 추가 변수라면 이번 패치 버프를 받은 탈리아나 니달리에게 상대 승률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니달리나 탈리아의 기용률이 올라가고 급, 미신의 픽률이 떨어진다면 브랜드의 성적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너프를 정말 제대로 받은 릴리아가 압도적 떡락 1위를 기록합니다. 픽률 4.9%포인트 하락, 승률 2.9%포인트 하락입니다. 그 결과 픽률 6.2%, 승률 48.9%로 무색무취의 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너프의 정도가 좀 과했다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요. 데미지 관련된 부분이 분명 크게 체감될 정도로 썰렸기 때문이죠. 이번 시즌에 들어와 유독 패치들이 중간이 없는 듯한 다소 과하게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자주 보이는 듯한데요. 릴리아는 이번 패치 최대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다이아 이상 구간에서는 승률 5.4%, 승률 4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챔피언 순위로는 40계단 하락이니 떡락이라는 두 글자가 이번 패치 가장 잘 어울립니다. 오늘은 14.3패치 떡락한 챔피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패치들의 양이 정말 많고 극단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데이터와 함께 빠르게 특이점들 캐치하시고 협곡에 들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저도 정리를 해서 공유 계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